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레입니다. 오랜만에 또 게임 실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야, 얼마만이지? 방송한 지좀 됐네. 어쨌든 이번에 제가 자주 즐겨 하던 맵이 패치가 됐어요. 예. 이거 얼마 만에 패치가 된 거지? 이게 아마 2달인가? 3달 만에 패치가 됐을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렸죠. 원래 이거 패치 안 했다가 거의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다 합쳐서 아마 11개월 패치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또 3, 4년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의 고증을 가지고 프로게이 대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신전 부수기, 스타번의 신전 부수기 올댓 뉴, 그거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버전이고요. 프로게이 대전 영상을 제걸한 번이라도 보셨거나, 아니면은, 프로게이 대전 하신 분만 보겠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너무 마이너해, 내가 볼 때는. 제가 볼땐 이거 너무 마이너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말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귀찮아서 말안 하는 거 맞아요! 하! 속았지!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냐? 2시밖에 안 돼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진 않았었는데. 자, 사람이 모였군요. 일단 다이아를 찍고 나서 쭉 다이아를 유지만 하고 있는 물 다이아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솔직히 한두 판 정도 해봤는데 일단 인터페이스 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아예 그냥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게이머도 하나 추가되고, 밸런스도 약간 손보시고, 유핑님이 오랜만에 일을 하셨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패치를 해주셨네요. 솔직히 이거 요즘에 만든다고 돈 버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안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정 페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블리자드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작자를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을 찬양하는 거지? 뭔 개소리야. 자, 일단 사이브로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맵이고요. 뭐라고 해야 돼? 전 버전의 더나로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더나로우. 더나로우라고 진짜 인기 있는 맵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바꿨을 뿐이에요. 정말 약간. 약간 수준이 아닌가? 어쨌든 좀 바꿨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수많은 게이 중에서 지금 2시 46분이네. 이동력 나왔고요. 테란이 부족하네. 입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패치됐나? 오,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원래 이게 버그 때문에 이게 아래쪽 팀 하나가 위쪽에 가 있고 위쪽 팀 하나가 아래쪽에 와 있는 신기한 버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패치됐네요. 좋습니다. 일로 와! 아! 점사! 스타트의 히드라의 DPS는 미쳤기 때문에 점사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DPS 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히드라 DPS가 굉장히 높아요. 그 대신 물몸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모테란 유저에게 히드라는 개쓰레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아뭐 테란 입장에 봐서는 히드라가 쓰레기일 수도 있어. 히드라가 잘안 나오거든 테란전에서.
스타1에서 났었지 스타2에서는 안 써요 거의. 진짜 스타워 때 히드라가 만능 유닛이었는데 아까워요. 그거 그 점은 뭐야 이거 버그! 율픽님 버그! 아! 버그 있어요 버그! 패치라도 버그는 숙명이라더니. 원래 이거 패치 했을 당시에는 맷 선택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게임을 못하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어요. 엄청난 버그죠. 게임을 못 즐기는 버그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다행히 패치가 돼서 게임을 즐길 수는 있어요 이제. 버그! 버그요 버그! 버그요 버그! 유펜님! 열정피! 아니! 버그 있어요 버그. 요거 손실가스 나중에 이거 카페에다 올려야겠다. 미쳤다! 야 이거 아군 가스 연한도 안 보여. 어? 티어 올렸는데 왜 1티어? 율픽님! 버그 또 있어요! 버그 게이 대전! 와 갓게임 아니 일단 버그 때문에 이거 제대로 설명 안 드렸네? 임요환은 다재다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게이 대전에서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는데 문제는 쓰는 건 좋으나 마스터하기가 힘든 게이에요. 얘는 뭐 오버워치에서 그 솔저가 이제 초보용으로는 딱 좋다는 소리 듣지만 에임이 안 좋으면 차라리 접는 게 좋은 그런 케이스죠. 활용을 해먹기가 까다로운 놈이에요. 초보자용은 좋아요. 성장 라인도 괜찮고 정말 괜찮아요. 초보자용으로는. 그러니 이정훈을 픽해서 욕먹는 밀은 하지 맙시다. 일단 상대팀에 조용호, 변현우, 이재동. 컨셉은 간단합니다. 이재동이 뭐 크면 돼요. 프로게이 대전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돼? 뮤탈리스크나 지대공이나 공대공이 공 중에서 지대공 맞나? 어쨌든 저렇게 뮤탈리스크, 벤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공중 유닛이 판도를 되게 크게 바꿔놓는 게임이에요. 이 요즘 앱은 직접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도 스타2를 하시면 됩니다. 다 망해갔지만 저는 솔직히 이 망게임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정이 들어서 못 끊는 케이스예요. 저는 이걸 군단의 심장 때부터 해왔거든요. 자이의 날개 때도 얼마 정도 했었는데 잘 안 했어요. 자이의 날개 때는 스타운보다 재밌었거든. 그때 오히려 스타운을 더 많이 했어. 진짜로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스타2가 한국에서 공개됐다는 것도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대단하죠. 그 정도로 게임에 문외했던 사람인데 어느새 이렇게 스타2 다이아를 찍고 오버워치 플래티넘을 찍고 그러고 있네요.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보송 준비. 이봐.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요. 갑시다. 일단 제가 공사목이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은 공격력 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세상에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변현우는 애초에 잘 못 크는 애로 유명하고. 어? 야 뭐야? 나 3광 얼만데? 유핑님! 버그 있어요! 버그 게이 대전! 야 이거 아예 버그 게이 대전으로 바꿔. 아니! 사랑합니다! 게임을 패치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스러운 날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유즈 앱을 패치해주시다니.
야, 3T 5광인데 저 이 지금 여기 보시면 2T 2광으로밖에 안 떠요. 왜일까? 좋아 좋아 좋아, 밀어 밀어. 안 무서워. 아니 무서워. 아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니는 오지마. 뭐야 쟤. 군심 제동이었어? 참고로 이 제동은 종족 전쟁 버전하고 스타2 군단의 심장 버전하고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어 됐다. 이걸로 이제 구분이 가능해요. 보라색이네. 맞네. 군단의 심장. 야 잠시만. 유팩님! 이것도 버그 있어요! 3T 3광이라고 뜨네! 아 버그 패치해 주시겠죠 뭐. 아 소리 질렀더니 목 아파. 일단 바이오닉으로 계속 큽시다. 바이오닉의 업그레이드가 제일 잘 됐기 때문에 웬만한 싸움에서 이제 바이오닉이 안 질 거예요. 나는 삼삼업인데 저분들은 아직도 영역업이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분 좋게 미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한참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 레더에서도 이 정도 업그레이드 차이 나면 지지쳐야 되거든요. 맹독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광물 올려봅시다. 뭘까요? 버그 있어 이거. 자 밀어버립시다. 아마 이거 이 싸움도 이길 거예요. 제가 업그레이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물량보다는 저는 쉐어를 추가합니다. 보세요. 아군이 백업올 때까지 버텼고 뒤에서 계속 꾸준한 딜을 넣어줌으로써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변현우 스마트 그거 있네요. 스마트 키를 해놓으셨네요. 갑시다. 이제 저는 탱크를 이번 판에는 안 쓸 거예요. 탱크 안 쓰고 임요한의 플레이를 좀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를 어쩌나 바이오닉을 그냥 바이오닉 뽑아치는 게 훨씬 이득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게다가 지금 조영호가 원래는 지상으로는 막강해요. 디파일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수험이 되게 커요. 수험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녀석이에요 쟤는. 근데 그걸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온다 빠밤빠밤. 하! 야 싸워. 임요한은 이렇게 벙커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진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진로 차단이요 어떻게 보면. 막아라. 와 이걸 노리고 있었네. 아 약사 빠른 녀석. 에이 에이 약사 빠른 녀석 죽어라 그냥. 야 너 일로와. 야 너 일로와. 야야 변현우 변현우 일로와. 변현우가 여기 있다는 거는 본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 솔직히 이재동 말고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이재동이 제가 지금 바이오닉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쟤는 맹독충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진심으로. 어이구 여기서 뽑아뒀네. 어이구 이거 가스 정제소 그냥. 아 왜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폰킬. 이거 뺄게요. 이거는 빼는 게 더 이득입니다. 여기 원래 12강으로 여기 원래 12강이에요? 나 14강을 알고 있었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14강이 그걸로 바뀐 건가? 눈재단? 그건 그렇다 치고. 디파일럿 점사! 디파일럿 점사! 망했어요! 조용호는 디파일럿은 진짜 시체입니다, 시체. 하는 이유도 없고, 정말 그냥 시체예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조용할 때 디파일럿 뽑으세요. 요! 야, 개이득이구나! 임년의 테크닉 중 하나가 저 벙커를 이용해서 테러를 차단하는 건데 특이용으로는 벙커 역장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잘 써먹으면 제가 지금 바이오닉밖에 안 굴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좀 상대에게 퍼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탱크를 조합해서 가면 벙커 역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테러를 차단해버리고 정말 어느 지역에선 어느 지형에서든지 웬만하면 이기는 게임을 이기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황제는 역장도 창조해내서 씁니다. 벙커로 가시죠. 가 야 너 일로와. 조용호 까불고 있어. 근데 빵쌩이 난다. 이건 그냥 빼겠습니다. 지금 제가 벤시도 풀업이고 탱크도 풀업이고 고엽 하나 안 찍었어요. 고엽이 핵 쏘는 건데 핵 한번 쏴볼까? 핵 한번 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들이 의외로 못해요. 대철가 그런 게 좀 많이 늦는 편이라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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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량 뭐하냐? 아 답답하네. 광물이 더 있어야 해. 뭐야 얘 왜 14강으로 표시돼?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율핑님 이거 어제 고치셨을 텐데. 좋습니다. 또 버그가 있네? 역시 제작자는 버그 고치는 게 숙명이야. 야 덤벼, 야 덤벼. 그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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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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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고하셨습니다.